안녕하세요. 수순의 다육 일기입니다. 자, 이틀 동안 비가 왔는데 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. 지금 아이들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. 자, 가을이라 가을비라 맞아도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은근 속으로 걱정이 된답니다. 요 아이들 이틀 동안 비 맞고 물도 털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입장 사이에 고인는 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물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비가 오고 나면 입장 생장점 쪽에 항상 물이 고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다 말라버린 것 같아요. 자, 수수의 수구를 떨어준 통풍 잘 되는 바람이 참 고맙네요. 자,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 토스카넬리. 와, 정말 이쁘다. 자, 토스카넬리였고요. 이 아이는 어머나 또 보여드리네. 홍등이랍니다. 홍등.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? 이름이 없어요. 이름 없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. 자, 또 이렇게 가면서 이 아이들은 뭘까요? 이 아이는 곰마리아 금이라고 한답니다. 곰마리아 금. 와, 예쁘게 생겼다. 이 아이는 너 이름이 뭐더라? 너 이름이 뭐니? 저기 이름표가 있는데 스타보스 금이라고 되어 있네요. 온 전신에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은 주고 있는 아이들은 거진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수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요 아이도 헬리아 금이라고 하는데 금이 어디에 붙어가 있는지 찾을 수 없고요. 요 아이는 마리아. 물이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주고 있는데 얘가 이두로 분지를 하는 건지 철화로 엮이는 건지. 자, 이렇게 생겼답니다. 수수가 보기에는 이두로 분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아이였고요. 요 아이는 엠마스톤 스페사. 이렇게 못난이가 되었답니다. 못난이. 그리고 수수네 마디바. 수수가 이꼬지로 키운 마디바였고요. 수수가 잠시 카메라를 끊고 요 아이 정말 자세하게 한번 봤는데 수수가 보기에는 지금 이두 분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요 아이가 마리아였고요. 자, 안젤리나도 너무 예뻐서 또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고요. 자, 여기 보이는 요 아이는 레드벨벳. 굉장히 큰 대품에서 무름이 와가지고 다 끊어내고 위에 윗머리만 이렇게 남아서 여기다 앉혀놨더니 지금 완전 자리 잡아서 굉장히 튼실하게 자라고 있는데 지금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굉장히 단단하답니다. 요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오는 비를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안으로 아마도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답니다. 오늘도 비가 올라나? 너는 뭐니? 요 아이가 카르멘? 너 카르멘 맞나? 카르멘이고요. 자구가 와가지고 요렇게 지금 뿌리 내려서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 카르멘이었고요. 요 아이는 핑크 딥스라는 아이랍니다. 신발분에 요렇게 나란히 있지만 요 아이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요렇게 이두랍니다. 이두고요. 요 아이 수수가 입꼬지를 해서 이만큼 키운 아이들이랍니다. 이쁘죠? 자, 요 아이가 핑크 딥스였고요. 페로독스 철아의 원종 엘레강스. 그리고 굉장히 가족이 많은 나나 후쿠미니. 그리고 요 아이는 황홀한 연꽃이랍니다. 요 아이들 여기서 나란히 카메라에 다 들어올라나 이렇게 나란히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요 아이들 한 번씩 보여드렸고요. 요 아이가 너무 신통방통하답니다. 지금 너무 가족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.
아메야, 너 정말 많이 컸다. 많이 컸네. 자, 무럭무럭, 더 무럭무럭 이쁘게 자라거라. 우리 연나, 더 이쁘게 자라줘야 한다. 그리고 요 아이는 독일 산패인이고요. 자, 여기서도 지금 아이들이, 못난이들이 이뻐지려고, 이뻐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요 아이가 이브라는 아이랍니다. 이브곰을 키웠었는데, 그 이브곰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곰이 아닌 아이로, 곰이 아닌 아이로 한번 데리고 와 보았답니다. 요 아이는 레드콤. 또 이렇게 아침에 개구진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답니다. 감사합니다.